혹시 꿈이 뭐야? 저는 저 꿈 없어요. 쟤네가 많아요. 꿈이요? 잘 모르겠어요. 꿈이요? 네? 꿈이요? 네. 어디 고등학교예요? 저희는 율곡고등학교예요. 나중에 한번 놀러오세요. 배움은 즐겁게, 나눔은 행복하게. 율곡고등학교는 율곡 이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1954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율곡고등학교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선진국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의인성이 강조된 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입문과정은 독서교육, 어깨동무 프로그램, 글짓기 대회, 교육활동 연계 동아리, 창체활동, 교육봉사 등으로 관련 대학 진학률을 상승시킵니다. 자연과정은 다양한 실험실습, 과학의 날 운영, 경제동아리 및 이공계 계열 동아리 연계, 교내 대회 등으로 탄탄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비밀이 없을 정도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존경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꿈에 대해 점점 다가가게 되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누구보다 더 멋있는, 잘하는, 실력이 좋은 학생보다 사회에 나가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으면서 그러면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기르고자 전 학교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율곡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과 진로 캠프를 운영하고 직업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이 동아리에 들어와가지고 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 커피에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해서 국가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을 취득했습니다. 그 중학교 때는 뭐 이런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좀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킬 수 있는 나라가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율곡고등학교가 그 꿈을 실현합니다.